승용차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품이지만 또 다른 기술이 필요한 특수 차량은 수출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산 SUV 2천여 대가 페루의 경찰차로 수출되는데요. 경찰 물자 수출권으로는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자동차 수출 사정이 좋지 못한데 이 같은 특수 차량이 새 활로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경찰차로 특수 제작된 국산 SUV 차량입니다. 겉모습은 일반 차량과 큰 차이 없는 것 같지만 40mm 두께의 전면 방탄 유리에 고성능 탐조 등 차량 번호 인식 카메라까지 장착된 이 차량은 남미 페루로 건너가 치안 업무를 맡게 됩니다. 산악지형이 많은 지역 특성을 감안해 페루 정부가 튼튼한 SUV 차량을 경찰 차량으로 최종 낙점한 겁니다. 일선 경찰들이 우리 차를 타보고서 우리 차의 내구력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신형 장비들, 우수한 장비들이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평가를 주었고. 수출 금액은 우리 돈 1,000억 원. 경찰 물자 단일 수출권으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이번에 수출되는 400여 대를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총 2,100여 대가 페루 현지로 수출돼 한국차의 우수성을 알립니다. 이렇게 관용차나 특수 차량은 자동차 회사들의 또 다른 수출 개척 대상. 현대차는 작년 체코 경찰청에 투싼 IX 150대를, 재작년에는 페루의 지능형 순찰차 800여 대를 공급했습니다. 홍보나 캠페인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가장 큰 효과이기 때문에 수출 활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겠죠. 반년 넘게 자동차 수출이 전년보다 줄어드는 상황에서 특수차 수출이 또 다른 활로가 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